Hey,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이 비디오 요청 많이 주셨죠? 리액션 비디오 가빈디가 또 새로운 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세상에 가빈디도 이제 드릴 음악을 시작을 하네요. 끈민빈다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해석해보니까 캔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힙합에서 해석을 하면은 날 수 있다라고 직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나간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피처링에 다이아몬드 앤 큐티가 했고 니노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태국에 드릴 음악이 진짜 많이 나오겠는데요. 원미를 시작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사실 원미의 예희도 니노가 만들었는데 저는 니노가 만들었던 비트 중에 굉장히 수작으로 꼽아야 될 만한 비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다시 니노가 드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끈민빈다 이거는 또 어떤 느낌일지 또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아직 이 비디오를 보지는 않았고 리퀘스트만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앰큐티는 스리와 앰큐티와 보스라는 곡에서 또 드릴을 한번 했었고 가빈디의 드릴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t's about that time. What's up, fam? Lots of smoking in the blood. 복장도 드릴 비디오의 다음 복장을 이제 입으려고 했네요. 오, 이 피아노 소리 이거 되게 인상적이다. 피아노 룸만 들어보면 잭 할로의 워스 파핑 바이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약간 그 스톰즈의 랩 플로우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연구한 듯한 플로우가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피아노 소리가 이 곡의 제일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쳤는데? 영험이네요? 에이 오 지난번에 모스 비디오에서도 의외로 굉장히 랩이 멋있었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막 스톰지같이 랩을 또박또박 뱉으면서 뱉는 랩 이 이제 드릴 랩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약간 다이아몬드 같이 약간 이렇게 멈블 스타일로 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피아노 소리가 여기서는 너무 잘 먹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뭐 다른 그 악기 소스가 들어갔으면 오히려 곡을 더 망쳤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가벼워 보이는 사운드가 들어가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 오호호! 끝이야 이게? 이건 좀 아쉽다. 어찌됐든 아주 짧은 비디오였습니다. 뭐 순식간에 확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냥 제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태국이 가장 좀 드릴 음악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드릴의 음악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뭐 창모가 스우시 플로우 같은 곡에서 이제 먼저 소개되었던 그거 말고는 딱히 뭐가 없는데 역시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 음악이 이렇게 뭐 서양이든 어디든 이렇게 유행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자기 스타일로 재창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트랙도 진짜 괜찮네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들어본 게 예희, 버스, 여기 꾼민빈다까지 세 곡의 드릴을 들어봤잖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릴은 그래도 원미래 예희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두 곡 다 니노가 만든 트랙이긴 하지만 예희의 임팩트가 아직까지는 좀 저한테는 강렬해가지고, 물론 이 곡도 좋기는 한데 조금 이렇게 뭔가 강렬한 임팩트 있는 뭔가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가빈디의 랩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인상 깊게 들었던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는 다이아몬드 MPT의 랩이 좀 더 의외성을 보이면서 좀 더 좋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트랙 자체가 워낙 깔끔하고 괜찮아요. 또 이런 거 트렌드를 또 빨리빨리 알아서 또 음악으로 대입시켜야 되는 게 또 래퍼들의 어떤 운명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